이 쇼의 컨셉은 This Is Me라는 노래가 그거잖아요. 억압받고 막 그랬던 사람이 내 목소리를 내는 그런 노래잖아. 그래서 그 노래를 생각해보서 이 노래를 밝게 부르면 참 밝게 가자 싶어서 우리는 트랜스젠더지만 이렇게 당당하게 산다라는 느낌을 표현을 하고 우리는 그 비록 여자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여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미인대의 저 수영복이랑 그 다음에 1등 하면 왜 왕관수 잖아 그런 거 갑자기 집에 이렇게 누워있는 애 뜬금포로 생각나는 거예요. 어, 이 아이 너무 괜찮다. 아, 이거는 내 친구 신디가 이 공연 이름이 원래 신디 스페인이에요. 신디 스페인. 근데 내 친구 신디가 예전에 그 강남의 큰 가게 메인으로 있을 때 지가 메인 했던 곡이에요. 이 곡이. 그래서 그때 이제 태국 친구들이 다 그 공연을 하고 싶어 했는데 전부 다 물리치고 그 친구가 메인을 했던 노래예요. 이 노래가. 이거 큰일 났어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나 지금 이거 애들 다 어려워해서. 이게 왜 빡센지 내가 설명해 줄게요. 이게 처음에 노래가 시작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5인조로 자리를 잡아. 근데 이 의상이 또 커요. 다 다섯 명도 의상이 큰 의상이고 내가 왜 태국에서 장난친다고 태국 갔을 때 방송할 때 대가리에다가 저기 장미꽃 얹은 거 기억나죠? 그게 이만한 게 관이에요. 그러니까 그걸 쓰고 이제 이걸 해야 되는 안무인데 보면서 내가 설명하도록 디테일을 설명해 드리겠어요. 자, 꽃! 어. 우리도 이제 유행에 뒤질 수 없어서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2주 전인가? 지수 씨의 꽃 있죠? 팍 이렇게 하는 거 꽃을 나러 왔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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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있잖아. 그거를 이거를 너무 유행하길래 이걸 우리 안무에 넣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넣었어요. 앞에 봐봐요. 봐봐. 꽃을 나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. 자, 돌고, 노, 돌고, 다 같이, 돌고, 메인, 돌고, 이쪽 해주고, 손, 핸들가 손 잘못됐어요. 자, 이쪽 손 해주고, 자, 안무. 근데 원래 이게 지금 연습이 조금 덜 돼서 그러는데, 이거 안무가, 언니 왜 안무가 졌다고 해요 하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이 안무 정상적인 안무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. 탕탕탕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. 시선이 그러니까 이게 이 안무 자체가 안노 로도 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 안노 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이게 안무야. 이게 안무인데 지금 안무를 까먹어서 못하는 거예요. 초대님 메인 하셔도 될 때라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 많이 했고 물론 이 가게는 제 가게지만 이 이쁘고 멋있고 이런 거는 이 친구들이 하는 게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나는 한 번씩 여름에 이벤트로 팬분들 많이 오시면 엔딩 정도 하나 참여하고 그 정도까지만 하지 제가 이런 거 메인하고 이러면 안 돼요. 빠질 사람은 확실히 빠져주고 활개를 치야 될 사람들이 쳐야지. 무대는 이 친구들 건데 가게는 내 거지만 무대는 이 친구 거잖아요. 이 친구들이 없는데 내가 이런 가게를 가지고 있어봐야 내가 뭐 할 거야? 뭐 냄비에 넣어 삶아 먹을 거야? 뭐 할 거야? 아기사라다라 뭐 뒤에 춤추나? 맞잖아요. 이런 무대를 빛내줄 이 아가씨들 거예요. 이 무대는 블리춘이 엊그제 처음 가는데 블리춘이 실제로 엊그제 실제로 보고 누가 제일 이뻐서 솔직하게 말해봐. 와 이 언니 너무너무 이쁘다 그런 언니 있었어요? 써니가 진짜 화면빨 안 받고 우리 언니는 기절. 맞아. 써니 화면빨 안 받는 편이지.